뭐 신장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아져서 나중에 뽑아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 나 이거 나오니까 좋아한다. 그치? 아니 여울 이거 지 채칠하니까 쿵쿵 찍는다. 아이고 얘 쌍꺼풀도 생겼네. 그러면 일단은 그거 체크해서 오늘 그 갑상선 수치도 일단은 아니라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지금 고민 안 해요. 왜 살이 빠진 거야? 안 먹어서? 못 먹은 거 체크. 왜 안 먹었을까요? 뭐 불편한 간이랑 신장이 안 좋으니까 얘가 그쵸, 알아서 안 먹은 거지. 아, 그래? 서서히 서서히 살이 계속 빠진 거죠. 먹으면 무리가 니까. 그렇구나. 어디 뭐 특별히 뭐 암이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내장. 이뻐라. 그럼 일단은 조금 앞에 계시고 약 안내해 드리고 가방 챙겨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나갈까 우리 여울이가? 자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온 여울이. 어이? 이곳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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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어머 뭐 왜 이래? 아직은 미끄럽고 많이 안 걸어서. 어머 어떡해. 어 괜찮아. 컨디션이야. 응. 나와봐, 여울아. 응. 어떡하냐. 미끄러워서 그래, 바닥이. 언니가 해줄게. 힘이 없네. 천천히. 어떡하냐. 아니, 괜찮아, 동아. 응. 너무. 어머, 어떡해, 오빠.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직은 힘을 못 받아서 그래. 안 걸어 다니고, 그리고 미끄러운 바닥이 처음이라서 그래. 그거에서 괜히 막, 더 걱정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조금씩 조금씩 걷다 보면서 적응 될 거야. 지금 다리를 하도 안 쓰고 마찰력 높은 데 있다고 그런 거니까. 어떡하냐? 슬퍼하지 마. 그냥 이제 지 스스로가 움직일 거야. 조금씩 조금씩 적응하면서. 너 쌩얼이니까 진짜 못생겼다. 눈물처럼 좀 닦아준 것 같지 않아? 응. 아마 넥 하나 벗기면서 퇴원 수속 해주면서. 힘들어서 숨 쉬는 것 봐. 약도 먹여야 돼. 6시. 7시 먹여야지. 오빠 7시 일어나 6시 일어날 수 있어? 아니. 야 우리가 좀 가약 먹는다. 이. 여울아 가자. 거실로 가자. 좀 쉬라 그래. 여기서 쉬면 안 돼. 일어나. 가자. 그렇지. 가는 거다. 화이팅. 힘들어도 그렇게 근육을 붙여야지. 아이고 할머니 할머니 다섯 걸음 걷고 주저앉고. 좀 쉬라 그래 오빠. 큰일이다 여울아. 이게 앞다리만 갖고 생활해서 앞다리는 힘이 들어가는데 뒷다리 지금 힘이 안 들어가. 근데 뒷다리가 힘이 있어야 돼. 고양이는 다리 길이부터가 달라. 앞다리랑 뒷다리랑. 여울아 큰일이다. 아유 큰일 아니야. 밥은 먹어야지. 여울아 참치 줄까? 참치. 참치? 응? 참치? 참치? 잠실? 잠실? 잠실 30평대? 아휴 불쌍한 거. 다시 일어선다. 자 의지의 한국묘. 자 가자. 힘껏. 똥 싸는 것 같다. 하나 둘. 너 시아나 똥 밀으면 어떡할라 그냥. 뭐 한 개 더 싸면 안 돼요 오라. 여울이 파이팅. 에휴 힘들다. 주저앉자. 여울아 약 먹을 때 좀 그래. 여울아 참치. 여울이 참치. 참치.
일어나. 안 먹어. 냄새 맡고 숟가락에다 따서 줘볼 걸. 그럴까? 어. 이거라도 먹어라. 근데 이런 사료보다 일반 사료 먹이래잖아. 안 쳐먹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휴. 힘들다. 으차, 으차. 치워라. 어, 진짜 안 먹네. 그때 링겔 맞을 때는 뭐였지? 링겔 파워로 먹었던 건가? 그런가 봐. 아니, 다 벗다 얘. 돈을 들여봐야. 이렇게 안 먹으면 아무 소과가 없는 거 아니야? 아무 없어. 그치? 왜 이러지? 그릇도 똑같은 걸로 주고. 여울아. 아이고, 눈에 눈물 맺혀있는 거 보여? 응. 여울아, 먹어. 제발 언니 부탁이야. 우리도 힘들다. 안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네? 여울아. 잘 자.